현재 세계는 한식의 세계화로 인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인타운에서만 찾을 수 있었던 해외의 한식당들이 이제는 런던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식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계 주요 상권들을 중심으로 한식당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여행이나 영상을 통해서만 한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외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집 근처에서도 한식을 먹을 수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한식의 인기만큼 부작용 역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의 여러 한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가격이 한국 현지에서 파는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인데요. 해외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들을 보면 비빔밥 한 그릇에 무려 18달러 정도에 판매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즘 환율로 약 2만 3천 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비빔밥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음식으로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소고기 1인분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식당을 본 외국인들은 그중에 특히 분노한 메뉴 가격이 있었는데 바로 소주 가격이었습니다. 와인이나 보드카 같은 비싼 술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약 1달러 정도면 먹을 수 있는 소주는 처음 외국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지만 한식과의 좋은 궁합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없어선 안 될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기는 바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주를 구매하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해외 한식당의 소주 값은 한국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소주 한 병이 대략 15유로 정도이고 밥과 김치를 추가로 먹기 위해서는 비용을 더 내야 돼요. 소주 한 병이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훨씬 넘고 있다니 정말 미쳤어. 원래는 소주 한 병에 4.5유로 정도였는데 지금은 7.5유로까지 올랐어. 거기에다가 식당에서는 15유로에 판매되고 있다는데 완전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현재 유럽에서 역시 소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소주의 가격이 하나로 무려 만 원을 훌쩍 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2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한국에서 몇천 원 정도로 저렴하게 소주를 마실 수 있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 소주의 가격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해외의 한식당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욱 생각나게 만든 건 단순히 음식이나 소주의 가격만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료 반찬이 역시 없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한국 식당을 경험한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기해했던 부분은 물과 반찬들이 무한으로 리필된다는 점이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물 한 잔을 시키기 위해서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추가 반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팁까지 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물을 공짜로 주고 심지어 정수기까지 있으며 기본으로 제공되는 밑반찬은 먹고 싶은 만큼 리필해 주니 그런 가격에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믿기지 않는 것인데요. 또 한식당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무료 반찬 시스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추가 반찬 역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모든 시스템이 해외 한식당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의 물가와 인건비 등을 지불하려면 당연히 현지 가격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외국인들 역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 비록 비싸다고 하더라도 한식을 근처에서 먹을 수 있다는 상황에 감사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서 먹었던 값싸고 다양한 반찬들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한식이 그저 그런 음식이라면 그냥 비싸니까 안 먹을 텐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식이 몸에도 좋은 건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으로 한식을 먹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만 한 번만 만들어 보면 의외로 다양한 한식들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후 한식을 집에서 직접 조리해서 먹는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식들은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도
한식 레시피와 관련된 많은 해외 영상일 수 없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식이 이렇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 된 이유는 중식이나 일식처럼 다른 아시아 음식들과 비교해 만들어 먹기도 훨씬 간단하고 거기에 TV를 보기만 하면 나오는 다양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로 인해 한식을 계속 소개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시장이 그렇듯 한식당 문화 역시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이를 악용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와 함께 한식당이 성장하기 시작하니 곧바로 한국의 인기를 이용하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2000년대부터 한국 문화는 아시아를 시작으로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그 인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한식당의 입지와 규모는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중국인들은 앞다퉈 일명 짝퉁 한식당을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맛은 없었습니다. 한식에 전혀 일가견이 없는 중국인들은 마구잡이 메뉴로 한식의 이미지를 망쳐놓았고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외국인들은 짝퉁 한식에 속을 수밖에 없었죠. 프랑스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면 2006년 즈음 한국인 부부가 일주일간 파리에 묵으면서 겪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당연히 프랑스에 왔으니 현지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긴 여행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해 부부는 일부러 한식당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침과 점심을 빵으로 대충 때워 힘이 없었던 부부는 주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부를 맞이하는 주인의 외모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간판은 한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알고 보니 중국인이 운영하는 짝퉁 한식당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부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얼른 돌아서서 식당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눈치챌 수 있었지만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고 한국인들을 마주해 본 적 없는 외국의 현지인들이라면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었을 상황이었죠.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한류가 급격히 성장하고 난 뒤 이런 중국인들의 행태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 명소 중 하나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분을 걸어가면 파리 중심가에 속하는 파리가 등장하고 이곳에는 꽤 유명한 한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불어와 한자로 쓰인 한국식 바비큐라는 식당인데요. 이곳은 인터넷 식당 평가 사이트에서 평점이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프랑스인은 내가 지금까지 가본 한국 식당 중에서 맛과 서비스가 모두 최고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식당 메뉴판을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어 요리와 양고기 요리 등 한국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낯선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식 메뉴인 깐풍기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한글이 아닌 중국어 메뉴판을 손님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로 인한 한식당의 이미지 악화와 높은 가격으로 인한 불만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당의 인기는 막을 수 없었는데요. 그중 앞서 말씀드린 한식을 대표하는 주류인 소주는 이미 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술이 되었고 소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한식들은 외국인들에게 특별식이 아닌 주식이 되어버렸는데요. 현재 미국의 길거리는 한국의 주말을 생각나게 하듯 한식을 먹는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미국 뉴욕 맨해튼 32번 가는 한식당이 많아 미국인들로부터 K푸드 거리라는 별명을 얻은 곳으로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한식을 먹으러 오는 이들로 인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게다가 한국인 유학생들은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대부분인 곳이었는데요. 순두부찌개를 포함한 곱창전골과 갈비찜 등등 없는 게 없는 K푸드 거리에는 모든 가게들이 꽉 차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인기 높은 메뉴 중 하나는 바로 치킨이었습니다. 실제로 BBQ 맨해튼 K타운점에는 매장 지하 1층에서 시작되어 있는 대기 줄이 점포 밖까지 길게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실내에도 한국 호프집 분위기를 살려 꾸민 매장 테이블이 있으며 곳곳에는 한국의 소주와 맥주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치킨을 안주 삼아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가 K콘텐츠로 자주 등장하자 소맥을 찾는 외국인들 역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 역시도 한식에 대한 인기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식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는 소주 한 병이 주류 판매점에서는 $9, 한식당에서는 17에서 $20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보드카 한 잔이 대부분 $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끔찍한 가격은 아니지만 한국의 술값이 너무나 그리운 건 사실이다. 우리 집 주변 한식당에서는 떡볶이를 $20 정도에 팔아. 하지만 다행히 한국 시장이 집 근처에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든 떡볶이를 $6에 사거나 $20 정도의 재료로 집에서 만들면 푸짐하면서도 원하는 모든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좋아요. 한식은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빔밥 재료들도 마트에서 구매하면 전혀 비싸지 않고 보관하기도 쉽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하기 가장 간단한 메뉴 중 하나이죠. 저는 그냥 고추장을 사서 집에서 떡볶이와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